가장 행복한 순간 곁에 있는 사람.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흘려 말했었다. 치장하고 나가야 하는 관계 말고 집 앞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나가서 편의점 앞에 나란히 앉아 맥주도 마시고 함께 만화책도 빌려보는 사이. 어느 날 저녁을 지었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양이 넉넉한 날,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며칠 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었다. 매일 저녁 여자는 퇴근 후 학원을 다니며 영어 회화를 공부했다. 여자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처음엔 낯선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으나 점점 그 낯선 곳의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낯선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만나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았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다. 매달 1일,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7월의 클래스에서 여자는 흥미로운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에 필요해서, 승진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해서 라고 이유를 말했지만 유독 한 남자만 달랐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 자신과 똑같은 이유를 가진 남자라니. 그날 이후 여자는 남자가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다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 목례를 나누고 같은 버스를 탔다. 남자가 여자에게 어느 동네에 사느냐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자 남자는 같은 동네라며 좋아했다. 두 사람은 버스 한 정거장 사이에 살고 있었다. 좋네요.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남자가 말했다. 마음을 들킨 듯하여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내 내려야 할 곳이 되었다. 인사를 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물었다. 혹시 혼자 저녁 먹어야 하면 같이 먹지 않을래요?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했다. 그동안 여행한 곳에 관해 이야기했고 꿈꾸는 여행지가 같다는 사실에 즐거워했으며 자주 다니는 카페가 같은 곳임을 알고 좀 놀랐다. 헤어질 무렵 남자가 물었다. 평소에는 뭘 할 때 제일 즐거워요? 산책할 때 라고 여자는 대답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자는 내일 학원에서 보자며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멀어졌다. 집에 돌아온 여자는 청소를 했다. 왠지 모르는 이유로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며 웃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 남자였다. 집 근처 공원을 찍은 사진 아래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 그치면 우리 산책할래요? 짧지만 여자를 오래 웃게 하는 문장이었다.